드디어 긴가의 고향인 팽이 마을에 도착한 켄타 일행. 쇼우마의 안내를 받아 일행들은 마을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마을을 횡보하던 일행들에게 어디선가 사나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마을은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으니 썩 나가라고 귀여운 강아지가 저번에 마지막 장면에서 나왔던 그 강아지네요. 모두들 말하는 강아지에게 놀라고 있는데 이쪽 세계에서 별로 신기할 일은 아닌 모양이군요. 아니야, 흔하지 않아. 니들 이상한 거야. 긴가를 찾는 일행들에게 긴가는 이미 저산 너머로 고향의 길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류가와의 리벤지를 다짐하며 고행을 나서는데요. 현실 도피를 위해 도망쳐온 긴가를 비판하는 호쿠토. 그래도 긴가의 의지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닌 것 같아 전설의 블레이더가 남겼다는 비전설을 찾으러 가보라고 하는데요. 이리하여 목숨을 건 고행의 길에 나선 긴가. 마도카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페가시스 자체가 균형이 완벽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강해지려고 했던 파괴되고 말 거라는데요. 베이의 가능성은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호쿠토. 한편 긴가는 서론을 지나 어떤 동굴로 들어와 여러가지 시련을 하나하나 잘 격파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편 긴가가 있는 곳에 따라가려고 하는 켄타와 일행들이고요.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면 갈 수 없다고 하는 호쿠토. 그러나 효우마와 마도카의 쓰담쓰담으로 허락받게 됩니다. 한편 차례차례 눈앞의 시련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긴가. 꽤 단단한 얼음벽을 만났지만 이것도 잠시 주저할 뿐 곧이어 돌파해 나가는데요. 얼음벽을 뚫고 나온 긴가에게는 또 눈앞에 시련이 닥쳐옵니다. 바로 눈사태가 코앞까지 닥쳐오는데요. 이때 류가가 했던 열받는 말이 떠올라서 이를 악물고 페가시스로 눈사태의 가운데 길을 엽니다. 아 이거 어떻게 눈사태 오세요. 페가시스로 눈사태를 갈라내 눈사태도 잘 모면한 긴가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한편 산의 입구를 관장하고 있는 시험의 문 앞에서 켄타와 일행들은 쉽사리 문을 통과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데요. 모두들 실패한 와중에 이 관문조차 통과할 수 없다면 긴가에게 아예 도움조차 될 수 없다고 충고하는 호쿠토. 한편 긴가는 점점 더 거세져가는 눈보라 속을 헤쳐나가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열받던 류가의 패드립을 떠올려도 점점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가는 점점 눈이 감겨오는데요. 한편 켄타와 친구들은 어떻게든 긴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다시 관문에 도전하는데요. 긴가를 부르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는 듯이 긴가는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페가시스를 쏘는데요. 그렇게 페가시스가 열어놓은 길 사이로 비전서가 있는 곳의 입구를 발견합니다. 한편 켄타와 일행들은 아직까지도 성문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마도카가 다크네벨러의 성문을 부쉈을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이어서 쿄야가 사자풍한 안무를 만들고 켄타와 벤케이가 회오리에 올라타 원심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데요. 이렇게 셋의 합체기로 그 굳건했던 관문을 열어 제끼고 서둘러 긴가를 향해 달려가는 일행들. 한편 드디어 비전서가 있는 곳에 도착한 긴가. 상자에 들어있던 비전서 같은 종이를 꺼내어 읽어보는데요. 아, 아버지가 쓴 글이네요. 이 문서에는 베이에 관한 실력이 좋아지는 방법 따위는 전혀 적혀있지 않고 아버지의 훈계만 적혀있는데요. 이제서야 비전서 같은 건 없다는 걸 깨달은 긴가는
마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깨달음을 얻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강해지기 위해서는 블레이더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편지였는데요. 이렇게 아버지의 잔소리로 인해 다시 한번 마음을 크게 잡아가는 긴가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페가시스를 하늘 높이 날려봅니다. 마침내 긴가를 마주하게 된 동료들. 긴가는 건재하다는 듯이 페가시스를 하늘 높이 치켜들며 이번 화는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